충급 2년 차에 리액트 JS 강좌를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급 2년 차입니다. 충급 2년 차 수업이고 프리레퀴짓 사전 이수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리레퀴짓은 충급 1년 차죠. 충급 1년 차의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시리즈 1번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걸 마치시면 됩니다. 요걸 마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실 것은 이제 콜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콜백스 그리고 사이클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는, 지금 중급 3년 차죠. 중급 3년 차 콜백과 사이클 JS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서 리액트 JS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액트는 일단 구글 트렌드를 보더라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앵귤러나 뷰 등에 비해서 확실하게 사용자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시장성이 가장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는 React.js ORG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교재는 React.js ORG 맞나요? 여기가 React.js ORG가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공하는 교재. 네, 그죠? 이거 개념 부분하고 실습하고 두 개 있는데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앱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구성했어요. 보통 앱 실습은 한두 개 하고 마는데 우리는 틱택톡 같은 톡인가요? 하고 뭐 투두리스트라든가 리스트라든가 해커뉴스라든가 등등 해서 10개 정도의 실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에 보시면 중급 2년차 수업 중에서 리액트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리액트이고 현재 59번까지 강의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되었고 전체는 120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까지는 강의 녹화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클 JS나 콜백스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단순하고, 콜백이나 사이클 JS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작고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로서 리액트 정도를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혹시 콜백이나 사이클 JS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액트 그 자체만 배워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이클 JS보다는 사용자층이 훨씬 많죠. 그래서 10개 정도의 앱 실습을 하시고 나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니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크린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강좌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리액트에 들어오셔서 있나? 여기 있죠? 들어와서 여기 링크들이 다 있습니다. 링크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되면 스크린바 링크가 됩니다. 스크린바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하면은 지금도 잘 동작을 이제 하고, 지금 목소리 들리는 게 제 목소리인데 강의 목소리예요. 지금 제 목소리하고 강의 목소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데 전부가 나타나고 있죠. 재밌는 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받다가 그냥 마음대로 중간에 멈추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그래서 Hi Jupiter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저장, 여러분들이 수정한 것이 바로 이렇게 동작되면서 Hi Jupiter 하고 밑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A, B, C 지금 컨솔 로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Hi Jupiter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요것이 이제 지워지게끔 코드를 지금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투두 아이템이죠. 이건 투두 리스트죠. 투두 리스트 같은 앱 작성을 하는데 소스 코드를 따로 다운로드 받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이 수업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건 유튜브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스크린바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에피소드 120개인데 120개를 다 마치시고 나면은 이걸 마치고 나면은 현장에 어디 어떤 현장 업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혹시 약하다, 나는 좀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고급 기능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중급 1년차에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HTML이나 CSS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기초 수업들이 초급 3년차, 4년차에 있습니다. 그 수업들 받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항상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모임이 있어요. 게시판에다 질문하면 언제든지 그날 중으로, 대개 그날 중으로 다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학습을 바랍니다.